오키나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괌 근처 무인도예요. 50일 전에 오키나와에서 천 몇백 킬로를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바로 떠났어요. 거북이들은 뭐 거북이가 뭐 알을 품겠어요? 깃털도 없는데 바닥이 딱딱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가 따뜻하니까 모래로 알을 엄마 거북이 대신 모래가 품게 하자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는 바닷물이 따뜻하고 햇볕이 좋으니까 그 모래가 따뜻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북이가 참 머리가 좋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지금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러서세요. 이 말이에요. 거북이들이 그렇게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유전자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엉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속아 있어. 나는 내 유전자를 조절하지 못하는데, 거북이는 뭐라? 거북이는 알아서 한대. 예. 네. 심지어는 식물들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 그럼 우린 뭐 되는 거요? 똥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금방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 버려. 그만큼 현대 의학이 굉장히 과학적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똥으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걔네들은 거북이 그 정도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암세포 생겨도 모른대. 그렇죠.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똥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몰라. 네. 참, 그래서 이게 이제 꿈 깨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우리의 모든 이 생각에 대한 꿈을 깨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적인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모를 때 얘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조건적인 사랑이란 건 그건 웃겼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해방을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금 조건적으로 꽉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사고를 무조건적 차원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0일 후에 애들이 태어나요. 태어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지금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와,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 있어요? 놀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이제 이 놀라지 않는 이것도 문제야. 이거를 놀라면 생기를 꽉 받아. 근데 그냥 사실만 보는 거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네? 사실이지. 진실이 무엇일까?
암세포가 내 몸에 생기니까 T세포가 암세포들 쪽으로 가네? 사실이지. 그러나 그 사실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무시하고 하는 얘기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옮기시네. 이렇게 돼야 생기가 있다, 이거죠. 네.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야.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엄청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만 알아봐야 나의 유전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와,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예,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원리구나. 알아들었어요? 혹시 못 알아들었나? 돌대가리 없어요? 이걸 딱 볼 때, 그래. 이 사진을 참가자들한테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는 내 T세포를 암 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지. 우린 불가능이야. 나의 재주로는 불가능이야.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해서 또 꺼져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서 결국 암세포를 죽여준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뭐요? 왔다야. 그리고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이런 것도 발견할 때, 이야, 이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죠. 수컷을 제거했을 때,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거는 과학, 그렇게 돼. 이러고 끝나요, 과학은.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 사실 가지고는 우리 질병 치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와,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내가 그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자, 한번 이 원리를,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드릴 수 있어. 와, 자, 왜 와요? 왜 와요?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안 잡혀요. 자, 얘들은 바다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바다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얘들은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바다로 가지? 바다에 가서 바다가 뭔지 몰라. 바다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가 본 일도 없어.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한 놈도 안 빼놓고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바다 방향으로 가지? 왜 T세포가 일제히 암세포 쪽으로 가지?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암세포가 생기든지 그거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T세포를 하나님이 보내니까 T세포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선택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가 자연이에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를 연 그렇게 너희가 보는 대로 그 이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나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 이거 나야.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이고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힐링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힐링 여행이라고 할 때는 뭐 파리 가고 런던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어디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들어가는 게 힐링.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바다 쪽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새끼들 각 새끼들마다 어떻게 다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다로 가야 되는 것도 얘들은 몰라. 얘들은 그냥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처럼 그렇죠. 손자가 조절하는 대로 장난감 자동차는 움직일 뿐이야. 지금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해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지 말라. 항상 이 사실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그 생기가 하시는 일을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바다 왜 자기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한 놈도 안 빼놓고 다 가. 만약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없다면 실제로는 그냥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혀 얘들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얘들은 어떻게 가야 돼? 중구난방으로 가야 돼. 가고 싶, 각자 가고 싶은 대로. 중구난방.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다 죽어. 자꾸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했을 때 어떤 분이 대장암 말기, 예, 이렇게 봉사도 가끔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왔어. 뭔가 겨우 오다시피 했어요. 그분이 서울 미대 출신 화가예요. 그리고 아주 깊이 불교에 빠져 있던 사람. 이 강의를 딱 듣고 뭐예요? 와, 하나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생기를 꽉 받았어. 와, 나는 하나님이 장난인 줄로 알고 이거 웃긴다 싶었는데, 불교에 비하면요, 기독교는 웃기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대신 죽고, 이거는 상상을 못할 얘기야,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이게 성령의 그 신앙이야.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믿겨. 나중에 믿고 나서 또 되돌이켜 봐도 참 웃기네. 내가 믿네. 이런 기독교는 이렇게 엄청난 거야.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인간적 현실 속에서, 예,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니까 따져서 이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열반해야 된다. 내가 성불해야 된다. 성령이 없으니까. 깨달음이란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 깎고 뭐예요? 세상을 하직하고, 예.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로 갑니다. 왜? 거기서는 진짜로 뭐예요? 진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따지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본성 자체가 욕심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이 오면 그거를 우리는 팍 깨닫는 거야. 아, 우리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천국하고 나는 어울릴 수가 뭐예요? 없어. 이건 정반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죽이든 해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야지 나로서는 이 이기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기심으로부터 질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나에 대한 진정한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그 불교 신자가, 와! 하나님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요, 그 대장암 말기 환자가 단 2, 3개월 만에 싹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를 화폭이 그렸어. 이 그림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 놔버렸어. 그 그림을 여기다 놔놓고 갔는데, 예.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연 현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돼 있으니까 자연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죠? 박수 쳤어. 혼자서 쳤어. 아무도 안 치는데.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만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만 박수 치네. 와, 오늘 대박, 나는 대박 났어. 저 박수 한 개가 오늘 완전히 유전자 팍 켜지는 거야.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가 감사해요. 그렇죠? 서로가 감사하다. 하나님 받아들여줘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럼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환희라는 거야. joy라는 게 이거야. 사람들은 이 joy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위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힘이죠. 그럼 얘들이 이제 보세요. 가는데 얘들 제일 먼저 태어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 뒤뚱뒤뚱 기어가야 돼. 근데 뭐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 줄도 뭐요 몰라. 사실은 난 자꾸 왜 이렇게 가지? 그 조금 가다 보니까 모래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뭐요 물이 축축해. 이게 뭘까? 그런데 어떻게 파도가 밀려와서 철바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어가던 놈이 철퍼덕 하는 순간 뭐예요? 이런다니까? 스윙 레슨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요. 근데 바닷물 속에 뭐 온갖 희한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들은 일단 바다에 들어왔으면 가는 목적지가 어딘 줄도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요. 얘들 다 한 형제 자매들이겠죠. 그렇죠? 얘들은 다 어디로 가게? 어디가 목적지게? 오키나와가 목적지예요. 그런데 얘들은 자기 목적지 몰라. 인생을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크게 보인다. 그렇게 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나의 그 근거리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 우리는 자꾸 근거리 목적을 추구해. 1200km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로 지금 출발했어. 자, 그런데 한참 가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얘들 쫙 가다가 갑자기 자기 몸이 어떻게 움츠려지는 거야. 머리도 집어넣고,
네 발 다 집어넣고 꼬리 다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나무 토막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수영을 안 하니까 그냥 물에 동실동실 떠는 거야.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그러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머리도 나오고 네 발 다 나오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왜 그랬게? 상어들 중에 이런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어떤 해변에서 태어났을 때 얘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상어 중에 어떤 특별한 상어가 있어. 그 상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얘들은 몰라요. 몰랐는데 그 상어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그 상어가 나타났는지도 몰라.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싹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움츠리게 한 것도 이 거북이 새끼들은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료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아주 잡아먹혀. 나무 토막처럼 떠 있어도 어떻게 어떤 눈치 빠른 상어들은 가까이 가서 딱 보고 탁 잡아먹어. 그런데 어리버리한 상어들은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상을 하나님이 그런 상을 만들었냐 이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핵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곁다리들의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이 진실을 얘기하고자 해도 진실은 떠나버리고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상 안 만들면 됐잖아요. 뭐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을 만들어서 해놔야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나타나서 그렇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은 조금 더 가니까 몇 시간 더 헤엄치고 가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다 보니까 한 4시간 헤엄치고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먹고 싶어. 근데 뭘 먹어야 될지 얘들은 모르는 거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눈앞에 뭐 물고기들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하나도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고 싶어도 이 동작이 느린 거북이 새끼들이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멀리 한 30m 전방에 희끄무리한 것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있어? 희끄무리해. 해파리. 해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해파리인지 뭔지도 몰라 얘들은. 그리고 처음 보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해파리를 보자마자 침이 꼴깍 넘어가.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느림보 거북이 새끼들은 해파리를 먹어야 되는데, 왜? 해파리가 동작이 느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파리를 딱 거북이 새끼들이 봤을 때 생기를 딱 보내가지고 땡기게 하는 물질, NPY 유전자를 탁 켜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NPY라는 물질이 탁 생산이 되니까
집에 꼴깍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려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들은 앞으로 나가는데, 예. 엄마한테 간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마치 우리 인간들이 누구에게로 가듯이. 그렇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가듯이. 그래서 출발점에서는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동안 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왜 살까? 이래 쌓고 가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가다 보면 암에도 걸리게 되고, 암 걸려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가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헤매다 보면 우왕좌왕 욕심에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죄가 돼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가 내 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을 줘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벌써 암 걸릴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와, 저, 세게 쳐. 쳐야 켜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얘들 오키나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어느 부위에 생겼,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알듯이. T세포는 어디에 생긴 줄도 모르고, 이상하게 자기가 어디로 자꾸 가고 싶어. 가보니까 자기가 먹기 좋아하는 암세포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물들은 아주 쉽게 생물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하면 참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존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동물도 만들고 저런 동물도 만들고 다 한 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동물들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잘 봐, 잘 봐. 자세히 보고 생각을 좀 해봐. 그냥 수박 끝 핥기로, 얘들이 바다로 기어가니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 이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누구의 노력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거 보여줘도 덤덤 바다복하네. 그 바다로 가야 살지.
이래서 하나님은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건 못 보고. 교회 가서 종교적으로 뭐, 그것도 죄입니까? 이래서 꼭. 그럼 하나님 벌 주시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변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고. 변질로부터의 해방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예. 우리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다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히 똑똑해. 그래도 그거는 자유하지 않나. 거짓의 영에 뭐예요? 영 속에서 똑똑하면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 걸린다는 것은, 오키나와로 가는 지름길이다. 네.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암이라는 질병을 깊이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 암이라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요. 왜 병이 아니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카나다, 간암, 그리고 간경화에서, 뉴스타트에서 간 이식도 거부하고, 완전히 나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암이라 그러면, 이라 그러면, 뭐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하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암을 그렇게 겁낸다고 그래요? 드라마. TV 드라마 보면 주인공 죽일 때 꼭 뭐 쓴다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는 인식, 거짓된 인식을 철저히 박아놓은 거야.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거 이제 조급하나? 막 이래가지고 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암의 진실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암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미친 소리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야. 왜?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질은 매일매일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안 나?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거는 병이요, 정상이요? 그럼, 암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야. 왜? 왜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되고 암세포가 생기죠? 왜? 활성산소! 누구의 세포에서나, 어떤 세포에서나,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시키니까 누구에게나 유전자가 손상되고 매일매일 손상되고 매일매일 변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매일매일 어떻게 죽여주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면 와, 암은 죽는 거. 암은 정상이라는 진실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게 생겨서,
암세포가 생겨서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서 죽여주시지 않는다면 암은 무시무시한 병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것을 누가 방해했게? 내가 방해했잖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나를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이게 합작이야. 그러니까 배신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배신자들은 악령들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탁 우리는 우와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가장 속아 있는 가장 결정적으로 속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만 재수 없이 암 걸렸다 이게 속아 있는 거야. 나만 재수 수 없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생겼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T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시지 못했을까? 그거는 내가 동원한 뭐예요? 극심한 방해. 내가 악령 속에서 해방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유전자를 다 끈 결과지. 나의 선택의 결과야. 나의 선택의 결과지.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뉴스타트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갈 기회를 줘도 가 안 가 안 가 오라고 그래도 안 와. 동생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타트에 사람을 보내는 것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그래서 가겠다 그래놓고도 그 사람은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갈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래서 미루다가 더 악화돼가지고 결국 이제 갈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가야 되는 형편이 되면 온다고.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야. 그렇죠. 이거 한다고?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쑥. 그러니까 이 자존심상. 자존심상. 이게 자존심도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의 생명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자존심. 오직 스트레스에 뿌리가 되는 자존심. 그거를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붙잡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를 안 놓으려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암세포 생기는 건 그건 당연한, 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부산물로 생산하는 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뭐예요? 현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암에 걸려도 아 그렇구나. 암 걸린 것도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이렇게 이 거북이 새끼들이 고함에서 출발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어떻게 다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이루는 일을 우리는 근사한 단어로 섭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냐? 다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으로 그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생물들 생명을 가져간 생명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생명체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으로 미묘하고 놀라운 일들은 실은 무생명체에서도 일어나는가? 물질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생명이 없는데.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계에서, 생명이 없는 물질계에서는 하나님이 힘 쓰실 수 없다. 그건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지.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셔. 그 물질부터 먼저 존재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기본 여건을 잘 조성시켜 두시고 기본 여건이 다 이제 만들어지니까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뭐를 구비하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구비를 해놓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그 창조의 과정도 알고 보면 뉴 스타트의 과정하고 똑같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원리는 단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달으면 캬,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전혀 물질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물질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우리가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로 그래서 물질은 대개가 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를 또 작게 나누면 원자가 나와.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학적으로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물질 원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원자보다 더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더 작은 입자들이 나와. 그 입자를 또 쪼개고 들어가니까 더 작은 입자가 나타나. 그 작은 입자를 또 쪼개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요? 그게 에너지야. 네.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양자역학은 꼭 마술.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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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양자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만나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인간이 완전히 똥이 돼버려. 그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인간을 보면 이거는 쓸모없이 돼버려. 그래서 인간성은 박살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의 장난이에요. 지금 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더 뭐예요? 로봇이 더 인간보다 더 이제 잘할 수 있다. 뭐, 엘론 머스크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인간? 결국 인간도 무엇이 뭐라? 뇌 속에? 칩 심어야 돼. 칩 안 심으면 그 따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은 방향을, 이게 이제 사단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끝까지 흉내낼 수 없는 건 뭐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왜?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을 무시하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이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원자 차원에서만 봅시다. 원자 차원. 양자 차원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면, 이때까지는 암호를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암호를 만들면은 이게 무슨 이 암호가 무슨 뜻인지를 풀 수가 뭐예요? 없도록 만드는 게 암호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 암호를 아무리 뭐 그 풀라고 해도 풀리지가 않지만은 그러니까. 암을 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암호가 어떤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있는 모든 뜻을 다 뭐예요? 검색해서 맞나 안 맞나? 이 뜻이 이 암호 맞나 안 맞나를 검색하려면 이거는 너무너무 가능성 있는 뜻이 많아야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를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나 양자 컴퓨터 탁 치면 이 뜻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에서도 이제 이 군대가 암호를 지금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비밀번호 이거는 뭐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숨길 것이 전혀 숨길 수가 없는 이렇게 돼버려.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숨길 수가 없는 차원이면 그건 누구 차원이요? 하나님 차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자체가 양자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물질 차원으로 들어가면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기억 강의 과거에 들으신 분은 기억 나실 거예요. 자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 핵이 있으면 핵 주위로 뭐가 돈다고? 전자가 돌아요. 전자, 원자, 핵, 다 이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속도로 돌고 있어. 돌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놀래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놀래니까. 놀래야 되는데, 왜 놀래야 되냐면, 전자라는 것이 정말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전자는 질량이 있는 무게를 가진 입자예요. 무게를 가진 입자가 그렇게 빨리 돌면서, 여러분,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 여기다 묵직한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원판 던지기 할 때, 원판 던지기 할 때, 선수가 돌아요, 안 돌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 빨리 돌릴수록 원판이 뭐예요? 멀리 쫙 간다고. 그러니까 돌면 멀리 떠나고 싶은 힘이 생긴다. 그거를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그래. 원심력 어디 갔죠? 왜 이 전자가 계속 자기 궤도를 지키고 있지? 그렇게 되면 다 전자가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려야지. 그 안 날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 여기 양성자와 노란색 입자, 양성자는 핑크색이죠. 노란색 유전자, 입자가 있어. 중성자는 중성이야. 음양 전기를 띄고 있지를 않아서 그냥 중성이라 그래. 근데 양성자는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 플러스 전기를, 같은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요. 왜 안 밀어내죠? 뭐 서로 좋아서? 그리고 이 양전기, 같은 전기를 띄고 있는 물질은 이게 거리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밀어내는 힘은 뭐예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세져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 그 작은 원자핵 안에 그냥 붙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봐야 돼? 이 양성자들이 붙어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힘을 과학자들이 존재한다고 증명했게 안 했게? 했을 것 같죠? 적어도,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됩니까, 박사님? 보니까 잘 붙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진짜 뭘 모르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원자들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 물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왜 도대체가 원자 핵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향하여 간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앉아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그냥 앉아있잖아.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상 불가능해. 왜?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몸도 다 원자로 만들어졌는데 양성자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팍 폭발해요. 그 폭발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힘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만수가, 인만수가, 인만수로서 존재하게 하는,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는 아무도 존재하는 거 다 폭발하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에너지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폭발하지 마. 아직도 폭발하면 안 돼. 그런 힘.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이 폭발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거는 종교적 가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힘에다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핵강력이라고 그래요. 예, 누클레어. 예, 핵. 원자핵 속에, 이 원자핵 아니에요. 원자핵이 원자핵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원자핵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그래서 핵강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핵 그러면 누클레어예요. 누클레어 강, 뭐예요? 스트롱. 그래서 누클레어 스트롱 포스라고 불러요. 그 이제 이건 물리학자들이 이미 이런 힘이 존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nuclear strong force 핵 강력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는 줄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 물질 세계로부터 이 생명체 세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하에, 섭리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자,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가 중요하지, 물리학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문 써서 박사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결국은 모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나타내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위대한 생명의 섭리, 무조건적 사랑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날 수 있을까?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미 뭐예요? 악령이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세계, 섭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를 이렇게 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피는 백합화 아니에요. 성경에 백합화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어디서나 지 마음대로 피는 자풀 같은 그 꽃이 있어요. 근데 꽤 이뻐요. 빨갛고. 근데 그건 이 사막지대에 가면 캘리포니아 가도 그런 꽃이 많이 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하차는 뭐예요? 그 꽃들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다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오늘 강의를 하면 그 거북이 새끼들도 내가 길을 인도해서 뭐도 없이 예. 내비도 없이. 내비도 없어. 목적지도 몰라.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 그 섭리대로 목적지로 어떻게 얘들도 오키나와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오키나와가 있는 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지? 이제 너희들이 도착할 곳을 내가 보여줄게. 네. 그러면서 결국은 T세포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돼 있구나. 왜? 언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옳구나. 그런데 나는 철저히 조건적이었구나. 그 조건적 섭리는 죽음이야.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섭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제 이게 진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면 영원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네. 영생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나는 그냥 이 원자들처럼 어떻게 폭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내가 너희 원자 핵을 이렇게 모아서 존재하게 하는 그 사랑을 너는 거부하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핵 강력의 힘을 어떻게 거두어 버리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는 그래도 살라고 이 자식아 그 그런 건 아니. 결국 우리들의 궁극적인 선택대로 그래 너희들 정말 사단에게 사단이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혀도 너희들이 결국 이 너희들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진리를 마음 속에서 결국 선택하고 그거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혼인 잔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혼인 잔치에 천국 가면 혼인 잔치에 들어가. 우리는 뭐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으로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이러한 제도나 현상들은 다 맨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다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징을 살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현실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참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상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가 새끼를 놓고 새끼들을 핥아주고 이 새끼들이 이 유방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뭡니까 농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유방을 우리 사랑이 유방 다섯 개인가를 대수술을 했어요. 그 골마가지고 그런데도 젖을 빨리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도를 그 내가 키우는 개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이런 것이 내가 사랑이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준 거야. 그래서 모성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결국은 요즘 말로 뭐에 불과해?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상현실을, 이 가상현실을 우리는 진짜인 줄을 알고, 이게 궁극적 인생인 줄 속아서, 지금 이거에만 올인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믿어달라.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믿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이 온 우주에서 마침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은 다시는 새롭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만 이제 남아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유대인들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와. 예수가 우리 집을 지구를 찾아온 거 아니야. 그거 똑같아. 그래서 여자 집을 찾아와서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하고 나서 여자는 남자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여자 앞에 포도주 잔이 놓여 있어. 포도주 잔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한다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을 표시하는 포도주 잔이 있어. 그래서 남자가 얘기를 다 끝나면 여자가 이 남자 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포도주 잔을 마셔요. 그러면 결혼이야 그게. 희한한 결혼. 그거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들의 결혼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따라 놓고 갔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마셨어.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된 거야. 부부가 된 건데 아직 결혼식을 안 올린 거야. 그거를 결혼식을 혼인 잔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아내라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탁 가서 천사와 동등한 그런 존재로 변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거기서 뭐예요?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은 너무 재밌어.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성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고 성경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내 병이 나도 나는 뭐요? 좋고 안 나도 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낫느냐 여기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 안 보도록 해놨으니까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와 함께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로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